차은이가 범인을 잡으려고 그런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하얀 띠에 그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박혀 있는 거야. 바로 이것이다. 이게 단서인데. 그 당시에 차은이가 여기서 입었던 그 바지. 이게 그 입었던 상의 옷인데. 거기서 단서를 찾은 거죠. 차은이 옷에서. 진짜 소름. 예리하시다. 그렇지? 네. 타이어 자국이 찬이 옷에 남은 거. 아, 근데 진짜 선명하게 있다. 타이어 자국. 찬이가 그 옷을 굉장히 좋아했대. 설이라 똑바지 입고 갔는데 예쁘잖아. 가슴에 있는 이 흰띠 때문에 이 옷을 입으면 반달곰처럼 굉장히 귀여웠대. 근데 이 흰 띠에 범인의 흔적이 남은 거야. 그 마지막 입었던 옷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지. 보통 이맘때 아이들은 옷 꽂히면 그 옷만 입으려고 하잖아. 좋은 날에도 있고 매일 입으려고 하는. 발자국으로 범인을 잡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족적. 족적. 그렇지. 족적 수사야. 타이어 자국으로 하는 수사는 윤적 수사라고 한대. 신발마다 이 밑창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타이어도 모양이 정말 천차만별이래.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마다 마모 정도가 그렇지. 다 달라. 같은 타이어를 끼더라도 똑같은 윤적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. 이제 어떻게 하면 돼? 이제 이 타이어 종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. 그렇지. 네. 탁 형사는 그 길로 이걸 사러 갔어. 이걸 사러 갔다고요? 이거? 구두약. 구두약 한 10통하고 소홀하고 그다음에 A4 용지하고 이만큼 들고 한 2, 3일간 돌았어요. 아, 그 타이어에 묻혀서? 그치, 그치. 바른 다음에 찍으면 되니까. 밤에 그걸 들어가면서 경비 오는 때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혼나고 그랬어요. 신분증 보여주고 미안하게 됐다. 그거 절박함이라는 거는 그 찬이 옷에 그 그림이 딱 있는데 그걸 맞춰야 범인을 잡을 거 아니에요. 도둑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타이어 본을 떴어. 그랜저 7대 전부. 그럼 과연 비슷한 게 있었을까? 있었을 것 같아. 있었으면 좋겠다. 나와야 돼. 이쯤이면 나와야 돼. 비슷한 게 있어. 야! 그것도 세대나. 세대나.